화산섬 제주의 동쪽. 높고 낮은 오름들 사이에 나의 비자나무 숲이 있다. 작년에도 이맘때쯤 온 것 같아요. 10월에. 10월 초에 와서 그때는 정말 열매가 무성하게 바닥에 막 떨어져 있었고요. 그래서 내내, 다니는 내내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다녔죠. 다시 그 길을 걸어 숲으로 간다.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행복한 여정. 나는 이 숲에 두 번 반했다. 딱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저곳과 이곳의 차이가 확 느껴지는 냄새가 너무 틀리네요. 네. 냄새뿐 아니라 소리도 달라진다. 감독님, 이거 이 소리, 송이 밟고 가는 이 소리를 좀 담아주세요. 사각사각하는 이 소리가 너무 좋네요.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. 창문 하나 눈, 코, 귀 모든 감각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다. 이 나무도 제품 안에 다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두께가 넓어요. 아유, 앙증맞아라. 너도 산책 나왔구나. 가던 길 가. 제가 그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시집을 내셨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숲에 가보면 나무들은 제각기 서 있는데 숲을 이루고 있다. 근데 사람은 왜 숲이 될 수 없을까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생명체가 있는 곳이든 사실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전쟁과 같은 삶을 이루는데 그럼에도 숲은 그 속에서도 같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이 서로서로 만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숲을 내가 찾나? 숲이 좋고 감사하고.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숨이 쉬어지는 숲이 있으면 좋겠다. 비자나무는 천연 기념물이다. 평균 수령 500살의 노거수가 이 숲에만 2,800 그루나 모여 있다. 그들은 저마다 빼어난 자태를 뽐내며 보는 이의 마음을 훔친다. 막 여기는 다른 세상이야. 이게 비자나무가 다른 숲과 다르게 매력적인 건 이 나무가 곧게 자라면서도 뭔가 그 약간의 뒤틀림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게 어떤 신비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비밀의 문이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비밀의 문이 열리고 베일을 벗으면 숲이 천년을 간직해온 전설이 드러난다.
그 한가운데 숲의 중심에 나를 사로잡은 특별한 나무가 있다. 이 나무가 새천년 비자나무예요. 정말 그 위엄이 느껴지죠. 우러러 보면 심장이 쿵 하고 울린다. 거대하고 위대한 이 나무의 나이는 800하고도 30살. 하늘을 떠받치며 숲을 지켜온 나무 중의 나무다.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가장 높이 자랄 수 있는 게 나무라고 하더라고요. 나무를 볼 때마다 뭔가 좀 어떤 거대한 존재 앞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. 예, 더 겸손해지고 지금 이 새천년 비자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고 뭔가 신비한 어떤 힘이 느껴지네요.